안녕하세요, 여러분. 대구 동성로 YBN 닥터 토익 추희영입니다. 제가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파트 6 어휘 문제 풀이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우리 학생들 제가 요 앞전 동영상에서 다른 동영상에서 파트 5 어휘 문제 어떻게 푸는지 알려드렸어요. 정말 여러분 생각하고 많이 다를 거니까 꼭 찾아서 보세요. 6도 그래요. 오늘 수업 들어보시면 아실 거예요. 이 닥터 토익이 얼마나 좋은 꿀팁을 알려주는지. 자, 여러분, 오늘도요, 여러분, 제가 6 아주 중요한 꿀팁 알려드릴게요. 자, 파트 6 문제 풀이법. 파트 6 어휘 문제 풀이법. 우리 학생들, 자, 이제 뭐 해석입니다. 네, 압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어요. 근데 우리 학생들 보통 해석이라고 하면, 첫째, 한 문장 안에서 막 해석해서 넣는다? 아유, 절대 아니죠. 그건 5 얘기고. 그러면, 앞 문장, 뒷 문장을 보고, 이렇게 어울리는 그런 내용을 찾는다? 그 또한 위험합니다. 여러분, 주위에서만 찾지 마세요. 그랬다가는 이 선택지가 여러분들을 막 낚을 거예요. 분위기 파악으로 괜찮은 선택지를 막 주거든요. 그래서 얘는 전체 맥락에서, 심지어 조금 이따 보시면 알지만, 누가 누구한테 썼는지, 그 사람들 소속이 뭔지, 이런 거에 따라서도 다 달라요, 여러분. 그래서 진짜 6야말로 가장 시간과 공을 들여서, 어쩌면 7보다 더 시간과 공을 들여가지고, 문제를 열심히 막 전체 지문을 읽어가지고 푸셔야 되고요. 그리고 어떤 관계인지 정확하고 명확하게 아셔야지 풀지, 그렇지 않으면 싹다 틀려요. 오늘은 어휘만 하겠지만, 심지어 시제도 틀리고요. 문장 삽입도 완전히 틀리고요. 그럼 전체 맥락이 이해가 되면 확실히 풀기가 수월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모든 것도 다 맞추진 않는데 속상하게도 전체 맥락의 흐름을 모르면 싹다 틀려요. 자, 그 어휘도 당연히 그 전체 맥락에서 푸는 겁니다. 전체 맥락 포인트. 그리고 문맥을 파악하기 위해, 그래, 전체 맥락을 위해 글의 양식부터 확인합시다. 글의 양식은 그 지문의 맨 상단 부분에 적혀 있는 광고글, 기사글 이렇게 적혀 있는 거 있죠?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거기에서 글의 양식이 뭔지를 확인하고 내려가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여러분 전체 이해에 엄청난 차이를 주고 속도에도 차이를 줘요. 꼭 확인하세요. 그리고 첫 문장 꼭 읽으세요. 전 세븐에서 이런 건 무척 강조해요. 여러분 첫 문장에 너무 집착하지 마세요. 특히 편집글 첫 문장은 항상 고맙다, 감사하다 하고 그러고 나중에 중간쯤 어디매 가서는 뒤통수 친다? 연체금 내라고? 그래서 전그 또한 첫 문장에 너무 집착하지 말라고 세븐에선 얘기하지만 식스에선 이첫 문장에 집착하셔야 돼요. 이첫 문장이 주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관계를 주고 또 주제를 주고 거기에 맞춰서 심지어 맨어 글에 맨 끝에 있는 문장에 밑줄 있고 어휘를 물어봐도 웃긴 건 첫째 문장의 내용을 첫째 단락 첫째 문장의 내용을 봐야 이해가 되고 풀수 있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야말로 전체 맥락인 거죠. 이메일과 편지 특히 조심하세요. 이메일과 편지 그냥 만만하게 보시면 안 돼요.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관계가 이해가 되지 않으면 풀수 없어요, 여러분. 보통 보내는 사람부터 먼저 봐요. 왜냐하면 영어의 편지글과 이메일의 특성상 그 보내는 사람은 보통 마지막에 자기 이름을 쓰고 그 밑에 직책과 회사 명칭을 쓰거든요.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파트 7에서는 물론 이름을 파악해야 문제에서 자꾸 이름이 나오니까 하지만 6는 이름은 필요 없고 중요한 건 보내는 사람의 직책과 그 사람이 근무하는 소속, 부서, 회사 이름 이런 걸 가지고 단서를 찾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받는 사람의 단서는 어디냐? 보통 받는 사람 같은 경우는 단서가 있을 수 없, 어, 좀 단서를 주기 힘들기 때문에 얘들이 양식의 특성상 주소를 맨 위에 하나를 실어서 그 사람에 대해 정보를 줍니다. 그걸 파악하셔야 돼요. 그래서 사측이 고객한테 보내는지, 고객이 사측한테 보내는지, 사측끼리 보내더라도 그 사람들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것들을 파악해야 돼요. 한번 풀어보실까요? 제가 시간을 드려볼게요. 여러분 한번 풀어보시고요. 만약에 시간이 부족하면 화면을 정지시키시고 그리고 풀고 제 설명 들으시면 됩니다. 여러분, 화면 정지시키고 풀고 제 설명 들으시면 돼요. 시간상 저는 여기서 지금 설명을 할게요. 자, 우선요, 양식 확인하기로 했죠? 이메일입니다. 이메일 읽고, 오, 이제 편지 이러고 넘어가지 말고,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 보내는 사람 맨 아래에 있어요. 스미스 씨 이름 안 중요해요. 성안 중요해요. 세븐에서는 꼭 체크하시고요. 오르그나이저, 이 사람의 직책이 뭔가 조직하고 준비하는 사람이랍니다. 도대체 뭘 조직하고 준비할까? 여기서 생각을 시작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의 회사 이름, Upmill Medical Solution, Medical이 들어갔네요, Medical. 여러분, Medical이 들어갔다는 얘기는 뭔가 의료에 관계된 일을 하신다. 병원인가? 병원에 관계된 일을 하시나? 이런 생각을 하세요. 그리고 받는 사람 히로시인데, 이 히로시랑 이 주소를 보니까 같네요.
그럼 이게 받는 사람의 주소 맞구나? 그럼 이 사람 정보를 지금 주고자 넣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 사람의 직책이 president, 사장님? 근데 뒤에 있는 요 기관의 명칭을 보니까 사장님이 아니라 회장님이라고 해석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association. 요거 포인트 잡으셔야 됩니다. 이거 단순한 회사가 아니네요. association. 협회예요, 여러분. 아니, 그런 것까지 알아야 되나요? 대충.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어려우신 거고, 그러니까 이해가 안 돼서 다 틀리시는 거예요. 이런 것까지 하나하나 세밀하게 준 단서를 살피셔야 돼요. 그래야 관계가 이해되죠. 그리고 그 뒤에 있는 이름을 보니까 또 Medical Care Professional이라는 바로 의료 사업의 그 전문가들의 협회입니다. 샌디에고에 위치한 건가 봐요. 요게 이해가 돼야 돼요, 여러분. 그 협회에 이 Medical Solution이라는 회사가 왜 편지를 썼나? 동종업종이네요. 이것도 파악하고. 동종업종이죠. 동종업종인데, 그러면 이 사람들 도대체 어떤 관계지? 첫 줄을 읽어봅시다. I want to let you know. 내가 당신에게 알리고자 합니다. 딱 주제가 나오네요. We are hosting, 이거죠. We are hosting our annual career fair. Annual career fair입니다, 여러분. 연례에 한번 있는 career fair. Fair이 뭐예요? 박람회죠. 경력 박람회? 이렇게 딱딱하게 하지 말고 한국말로도 그냥 커리어 박람회? 이렇게 얘기할까요? 뒤에 날짜가 나오는데 10월 2일이고요. 전 이런 거 체크하는 게 버릇이에요. 9월 12일. 왜냐면 나중에 큰 도움을 주거든요. 지금 어휘엔 별 도움을 안 받지만 나중에 시제 문제를 풀거나 문장 삽입 문제를 풀거나 전체 맥락 이해하는데 이렇게 날짜 체크 중요해요. 보낸 날짜는 9월 12일. 그리고 박람회가 있을 날짜는 한 3주 뒤네요. 미래죠?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이걸 풀러 가셨을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문장을 조금 더 자세하게 들여다볼까요? Attending the workshop. 두 번째 단락이 있었어요. 그 박람회에 참석하시는 것은, 당연히 문법은 아셔야겠다. Enable 당신의 목적어 to. 당신의 누구로 하여금 to 부정사 할수 있게 합니다. Network with other professionals in the industry. 그 industry는 medical care industry를 의미하겠죠? 의료산업의 전문가들과 network with, 네트워크, social networking이란 표현 아시잖아요. 그건 결국은 우리 social networking에서 뭐예요? 인맥 쌓는 거예요. 그게 인맥 쌓기, 사교하기. 자, 그럼 결국은 당신의 누구로 하여금 박람회에 오시게 되면 당신의 누구로 하여금 결국은 당신 그 기관의 구성원으로 하여금 바로 다른 전문가들, 동종업계의 전문가들과 인맥을 쌓게 해줍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넣어야 되는데 여러분 선택지 보세요. 정말 매력적이죠. 파트 6가 왜 어렵겠어요, 우리가? 그냥 대충 분위기 보고 파악했을 때는 요거 밑줄 하나 안에 넣으면 당신의 학생들로 하여금 또 괜찮은 것 같고 한 문장만 봤을 때는 그리고 당신의 뭐그 환자들로 하여금 아까 메디컬이 보였으니까 또 매력적일 수 있게 만드는 거고 멤버들로 하여금 그리고 또 직원들로 하여금 하나하나 넣어보면은 요 문장 안에서는 문제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누가 누구한테 보냈어요? 중요한 건 동종업계 회사가 Association, 동종업계의 사람들이 모여있는 협회에 보낸 거예요. 협회의 구성원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누구? 여러분, 협회의 구성원은 멤버지, 직원이 아닙니다. 멤버지, 학생이 아닙니다. 멤버지, 환자가 아니죠. 왜냐하면 그 프로페셔널, 그 의료산업의 전문가들의 집단에 어소시에이션 협회이기 때문에 비슷한 맥락이다 하더라도 환자 아니고요. 학생 아니고요. 전문가들이죠. 그리고 직원이라고 불러선 안 돼요. 협회의 구성원은 멤버라고 불러야 됩니다. 그럼 이 멤버란 걸 고르기 위해서는 이 분위기만 파악해서 이 문장 안에서 할수 있나요? 그게 아니죠. 이렇게 앞으로 다시 가서 보시면 바로 여기에서 힌트가 있었었죠. 협회. 이거 안 보고 이거 풀면 풀릴까요? 바로 6는 이렇게 큰 틀에서 보길 원해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이해가 부족하면 이렇게 어휘 문제 이런 거 그리고 또 문장 삽입 문제 그런 거못 풀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꼭큰 틀에서 보고 파트 6의 어휘 문제 푸셔야 돼요. 그래서 파트 6의 어휘 문제 여러분 만만하게 여기시지 마시고, 그리고 단어들만 외워서 어떻게 접근하려 하지 마시고 파트 문제 6 문제를 많이 풀어보시면서, 그리고 7도 굉장히 도움이 돼요. 그래서 이 전체 분위기가 어떻게 흐르는지를 항상 꼼꼼하게 다 파악하시고, 그렇게 해서 이제 어휘 문제 푸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단순히 어휘를 외워서 접근하겠다 하지 마시고. 그래서 이게 6의 어휘 풀이법이니까 오늘 한번 잘 곱씹어 생각해 보시고 앞으로 이렇게 시험 치실 때꼭 반영하세요. 자, 여러분, 유용하셨죠? 자, 닥터 토익은 이렇게 유용한 팁이 넘쳐납니다. 여러분, 우리 수업에서 만나요.